그러니까 예. 바이오리, 예, 바이오리 그냥 끊어주고 뭐 이래야지. 이거 예. 만약에 별거 못하고 하이브가 물론 빠르기는 한데 별거 못하고 원본성 선수의 바이오리 그대가 쌓이게 내버려 두는 상황이 온다면 예. 그때는 뭐 울트라리스크가 뭐 활약하기도 전에 이미 연보성 선수에게 승기가 기울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손에 봤어요. 자, 손에 좀 봤어요. 줄었고 딱 때맞춰서 네. 또 연보성 선수가 고기름이 딱 맞춰졌어요. 네. 둘이 그냥 죽었습니다. 예, 네. 더 그러니까 뮤탈스크에 더 힘을 실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뮤탈스크가 의미 없이 죽어서는 절대 안 되죠. 결국 예, 바라보는 것이 하이브라고 할지라도 예. 일단은 테란의 바이오닉 병력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쌓이는 것은 울트라가 뜬다고 해도 분명한 부담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거의 지금 손실이 없었죠. 예, 손실이 없었고 계속 잘 모으고 있습니다. 공일업까지 예. 됐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그러니까 뭐 탱크 한 두세 기 정도 찍은 상태에서 그때 이제 병력이 한번 출발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배슬 뜨고 배럭이 한 6배럭 7배럭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면은 이승석 선수가 그것에 걸맞는 어떤 태클을 확보를 해놔야 되거든요. 예, 바로 스타포트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병력들이 빠져나갈 때 저글링 뮤탈로 빈집 터는 겁니다. 예, 정면 공격은 웬만해서는 안 돼요 지금. 네. 빠져나오냐고 꼭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예, 연보성 선수는 방어를 아주 탄탄히 네, 잘 갖춰놓고 있고 아마도 이승석 선수의 이런 저글링 뮤탈 빈집털이 예, 이런 것도 분명히 예측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예. 본진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수비 병력도 꽤 있어서 이 병력만 진출시키는 이런 선택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예. 자, 5시 해처리 스캔. 자, 이거 미리 빨리 보고 반응하면서 네, 약간 기어있는 밀고 들어오고 있는 이승석 선수입니다. 아, 아까 것처럼 예. 이건 약간의 빈집성인데요. 예. 이런 빈집 밖에는 없죠, 빈집 밖에는. 자, 연보성 선수가 5시를 가지 않고 돌아오고 있는 건 머물러 있습니다. 예. 이걸로 멈춰놓고, 예, 예 앞마당 쪽으로, 아, 그냥 앞마당 쪽으로 저글링을 붙이면서, 예, 예 뮤탈스크로 상대방의 어떤 그, 바이오닉 병력들의 시간을 좀 끌어주는 방법들이 오히려 나았겠습니다. 괜히 예. 위쪽으로 올라가려다가 손해만 봤죠. 야, 예. 이승석 선수의 공격도 좋았는데, 예. 이거 업그레이드를. 예. 업그레이드를 예. 두 개를 동시에 최대한 빠르게 해주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예. 건물이 좀 떨어져 있으면 실수겠거니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예. 예. 붙여지어놨다라는 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예. 연결고리를 얼마만큼 그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단단하게 부여잡느냐라는 것이 숙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렇게 울트라리스크의 어떤 그 어빌러티를 빨리 개발을 해서 예. 예 울트라를 최대한 빠르게 강하게 그렇죠. 예,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연보성 선수가 출발하는 것도 훨씬 빠르고 강하게. 예, 5시는 일단 취소했고, 11시는 무조건 지켜야 돼. 울트라가 뜨는 시점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포커스는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자, 11시는 일단 SB를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지금 처음부터 잘 돌려놨기 때문에, 네. 이승석 선수가 당분간은 확실히, 버틸, 이 체제를 지속하면서 파괴력 있는 운영을 보여줄 힘이 있습니다. 예. 예. 자, 문제는 이제 난전인데요. 예. 난전. 자, 6시 쪽으로 시선 빼놓고 이게 저글링들. 테란이 의도한 난전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테란이 이기려면. 그러니까 저그가 이기려면 저그가 의도한 난전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그가 원하는 전장에서 테란이 싸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나오면은 분명히 자, 예. 분명히 예. 손해가 생깁니다. 테란 병력 안 따라다니고 테란 병력 안 따라다니고 앞마당으로 달려드는 선택 이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이게 말씀하신 그대로 저그가 유도한 난전 아니겠습니까? 자, 11시를 포기했고 지금 포켓스를 포기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켓스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예, 테란의 이 사이에 못 들어가네요. 차근히 앞마당부터 아, 앞마당의 SCV를 여기 뭐 좀 때려가서 잡아주거나 예. 예, 그랬어야지 않았을까 싶네. 11시 지역에서 병력 돌아오고, 센터 지역에서 병력 돌아오고. 돌아오고 있어, 그게 예. 결국 막히거든요. 예. 그렇죠. 아, 커요. 예, 결국 막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시간을 많이 끌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 테란이 뒷마당을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데미지도 많이 줘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뒷마당까지도 좀, 아하. 예, 뒷마당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공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공격 방위럼. 제가 세기는 센데, 방 사업도 벌써 완료됐고요.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네, 이 병력은 더 이상 받쳐주지 못하면 막힙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아까 그 연보성 선수가 이렇게 난전, 그러니까 이승석 선수가 유도한 난전으로 경기가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어요. 상대에게 멀티만 더 주지 않으면. 그렇죠. 그, 분명히 조만간 힘이 떨어진다라는 거. 깨스를 끊어버린다. 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시 지역도 한번 또 해처리 그 깨버린 것도 컸고, 뒷마당도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 아, 이거 참 이승석 선수가 원하는 전장에서 싸우는 그런 구도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네. 다시 5시와 다시 9시 그리고 11시 치웠고요. 네. 6시도 동시 다발적으로 해체를 펴고 있는 이승우 스타일이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보성 선수는 그 배슬과 바이오닉 병력들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뒷마당 안정화시키고 예. 그리고 테란의 적의 병력을 확실히 볼 수 있을 때 예, 바로 배슬과 함께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디파일러 보이진 예. 않고 있어요. 예. 그래도 디파일러 마운드 지은 선택은 예. 아주 좋았다고 생각되네요. 예. 예. 진짜 생각 없이 막 그냥 울트라 저거는 계속 유지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은 좀 울트라 같길래 예 배틀 최대 킬 쓴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울트라의 이레디의 죽은 유닛들 예 그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레디를 진짜 기가 막히게 울트라에 잘 걸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아 여기 9시 지역도 다시 한번 밀려버리면은 테란이 앞뒷마당 먹은 상태에서 받치는 힘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빈집을 털어버리려고 우회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빈집. 완벽하게 빈집은 아닌데요? 예. 이쪽 후라도 하고 있고, 뱃술도 많고. 자, 다음에 등장 치고 있는 이승선 선수입니다. 자, 연보성 선수, 대형이. 아, 울트라가 업그레이드가 공이나 방역 되어 있기 때문에. 연보성. 예. 진짜. 이야, 진짜 경기력. 네. 뭐, 섣불리 이레디를 쓰지도 않고, 그냥 바이오닉 병력들이 많으니까, 그냥 뒤에서 한 번에 받쳐서 그냥, 네, 울트라까지 다 잡아먹네요. 이 멀티를 한 군데 이런 식으로 또 내주면서 상대방의 앞바닥에 가서 만약에 유닛을 또 들이받아서 잊어버렸다면은 계속 가면 갈수록 연보성 선수의 힘은 강해지고 예. 이승석 선수의 힘은 빠지는 겁니다. 그만큼 여전히 이승석 선수가 원하는 스토리는 안 돌아오고 있어요. 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연보성 선수가 확장 견제를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승석 선수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난전이 되겠지라고 생각한 그런 그 전투 구도가 연보성 선수에게는 그래 그 정도는 난 예측하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듯한 완벽한 대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말려들지는 않고 네. 있습니다. 네. 또 이것도 디팔러 없이는 갔다가 드리블 GG 이승석 선수 전환 파악을 하고 아 이게 진짜 어려울 것 같다. 야 다음 패자 좀 놀라겠다. 굉장히 빠른 진입 선언하네요. 예, 뭐 빈틈이 있어야 찌르고 들어가고 뭐 허물어버리는가 이렇게 할 텐데 빈틈이 없고 예, 갖다 들이받는 결과밖에는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예, 이승석 선수가 바로 경기를 포기를 해버리네요. 예.